4가지 혐의. 네. 판사 사찰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 4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중징계가 내려져 있고. 네. 앞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현직 장모는 기소돼 있고. 네. 현직 부인은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네. 이쯤 되면 자진 사퇴하는 게 정답이다. 정청래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이 시간에 벌써 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야.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네. 반갑다고 얘기했는데 대답이 없으세요. 아, 소리가 좀 작아요. 아, 네. 소리가 작습니까? 네. 예, 의원님, 어제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네. 오늘 제가 글 쓰신 것도 보고 뭐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 한편에서는 굉장히 실망하고 상심하시고 계시고요. 네. 한편에서는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좀 찹찹하다라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지자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정직 2개월 절묘한 신의 한 수. 어, 좋게 보시네요. 정직 2개월은 신의 한 수다. Not bad. Not bad. 나쁘지 않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요. 네, 네. 캐러반의 지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라비아 상인들 이제 격언인데, 네. 모래바람이 불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모래바람이 멈출 때를 기다렸다가, 모래바람이 멈추면 나침판을 들고, 네. 동서 방향을 분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오늘 새벽 징계가 났는데, 이게 뭐지?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럴 네, 때는. 맞아요. 잠시 멈춰서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김종인과 조선일보의 반응은 뭘까? 아, 그들이 판독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길길이 날뛰고 펄펄 뛰면 네. 일단 잘된 결정이에요. 그렇죠.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하는데 네. 계속 저한테 해임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해임하면 안 되겠구나. 곧바로 그러면 왜냐하면 검사 징계법에 보면 네. 검찰총장의 임기는 어떤 경우도 보장을 해야 되고 네. 파면이나 해임 처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임이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대통령이 해임을 했다면 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네. 대통령에게 소송을 걸 그런 기세였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에 따라서 네. 윤석열에 대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2개월 처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묘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개월에?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는 게 뭐 2개월 장난치냐 정직하려면 한 6개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2개월 후에 윤석열이 돌아와갖고 얼마나 또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되냐. 그래서 조금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의원님. 이제는 국회가 좀 나서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좀 종종 나오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2개월 정직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은 못하죠.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질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가지 혐의가, 아니지, 사 가지 혐의. 네. 네, 판사 사찰 등 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 가지, 예. 징계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수사 대상입니다. 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수사를 누가 하느냐? 네.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두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징계 한 달이다. 네. 그러면 한 달 안에 공수처가 출범 못하면 네. 검찰 자체적으로 네. 수사를 해서 기소유예라든가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데 네네. 두 달간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 부분을 수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3개월 주고 좀 여유 있게 해도 됐잖아요. 3개월, 아, 근데 3개월을 하면 예. 정직이 6개월인데 예. 과반이잖아요. 예. 그러면 법원에서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절반 이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한다. 심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의원님 어째, 예, 예. 제 생각 같아서는 네. 아, 정치인들이 만약에 징계를 했다면 그냥 해임시켜버리고 네. 정치적으로 이 핵폭풍을 헤쳐나가겠지만 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조인들이 징계위원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상당히 지혜롭게 내린 징계 수위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오늘 아침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펄펄 뛰었잖아요. 네네. 왜 해임시키지 않고 징계 정직 2개월 한 거야. 네. 조선일보, 금태섭 여기서 다 날뛰고 있잖아요. 네. 아, 이거는 저들을 굉장히 화나게 한 것이고 아, 야권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데 네. 아, 윤석열은 관역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관역은 계속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검찰이 묶어놓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으로 보면 빨리 해임시키고 윤석열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하고 네. 그러면 당신은 정치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좌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책임을 더 키워갖고 영입하려고 했는데 검찰에 묶어놓는 바람에 윤석열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윤석열이 네. 김종인이 펄펄 뛰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시원한 케오스를 거뒀으면 좋겠지만 네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네. 이것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네. 쾌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70년 적폐를 700일 만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징계를 보면서도 네. 역시 우리가 정권을 또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침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노정열 선배님 그리고 곽동선 선생님 있으니까 한 말씀 좀. 저 정청래 의원님. 네. 분석 잘 들었고요. 다만 이제 176석 뭐 크게 보면 180석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네. 일부 지지자들에서는 국회가 탄핵 절차를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고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조금 역공이 불 수도 있으니 이쯤에서 숨고르기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징계가 나왔는데 다시 국회에서 탄핵을 시도하면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의 코피를 터뜨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관중들이 봤을 때 손을 누구한테 들어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정치 싸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스텝 조절과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네네. 저는 이번 징계 과정을 보면서 아 윤석열이 어쩔 수 없겠구나. 추미애 장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계속 절차적 정당성만 문제 삼아요. 네네.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플레이를 안 하더라고요. 윤석열 측에서. 예, 예. 아 그걸 보면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캥기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징계가 중징계가 나올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의 예상대로 그렇게 됐어요. 2개월도 현 상황에선 중징계다. 네. 그 의원님.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해임될 줄 알고 메시지를 준비했다가 서둘러 바꾼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그래갖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있다가 벌펄 뛴 게 해임 네. 모드처럼 소리 지르려고 닭번 짜놨다가 정직 2개월도 일단 소리는 지르자 이렇게 간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요. 그러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세요. 왜 징계를 결정했으면 징계위를 욕하든가 추미애 장관을 욕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을 욕을 해요. 대통령은 오히려 공정하게 하라, 절차를 다 제대로 밟아라 했는데 엉뚱하게도 대통령한테 분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대통령이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또 화가 났구나, 이분이.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김종인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하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결과를 보면서 윤석열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이거를 저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나에게 충성한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얘기네. 네. 네, 의원님.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네.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그래도 진일보 했구나. 검찰총장을 진짜 징계까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당대포 우리 정청래 의원님 같이 좀 앞에서 전면적으로 좀 싸워달라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탁이 있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면에서 싸웠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 앞에까지 달려가가지고 누가 나한테 욕했어? 이거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뭐요? 원래 의원님 자랑은 의원님 입으로 하시잖아요. 아니 난 자랑하는 게 아닌데 지금. 아니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요. 아 로텐더홀 막 계단에서 올라갔는데 누가 뒤통수가 네. 되고 뻔뻔한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의원님 귀에 딱 들렸어요. 뻔뻔한 새끼라는 말이. 내 뒤통수에서 네. 들렸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가서 누가 욕했냐 물어봤죠. 예. 예. 그랬더니 욕했으면 당당하게 내가 욕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다들 눈만 껌뻑거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그랬죠. 그냥 가 빨리. 어. 그런, 아, 그래서 저는 표정이 참 무서우셨어요. 목적이 뭐였냐면 네. 누군지 모르니까 마스크 쓰고 네. 유호영한테 가서 네. 찾아내라 탈출해서 네. 나한테 사과시켜라.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 사람들이 제가 무슨 권투 선수도 아닌데 마치 뭐 제가 어떻게 할 것처럼 생각했는지 네. 계속 막 말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려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본의장 들어갔길래 가가지고 예. 주의 주장 구호는 외칠 수 있겠는데 네. 쌍욕을 하면 되냐. 네. 그러니 당신이 원내대표니 네. 범인을 색출해서 나한테 사과시켜라.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예. 아니 그냥 우리 당 의원이 저를 더 힘을 써서 저를 막 밀쳐내는 거예요. 우리 예. 당 의원이.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의석 앞에서 마치 의총 발언하듯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아놓고 의총 발언을 하고 싶었어요. 네, 네. 당신들 말이야. 일명 청교육. 네. 응? 일명 주의 주장을 열심히 해라. 구도 외치고. 네. 그렇지만 왜 욕을 하냐. 네. 앞으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석 앞에서 네. 잠깐 한 2, 3분 멘트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의당 의원이 막 밀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의원한테. 예.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다. 네. 왜 눈치 없이 나를 이렇게 막 힘으로 끌고 가냐. 예, 예. 앞으로 주의해 주기 바란다. 네. 그래서 그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80명이 넘어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공수처법 투표로 들어오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중진으로 의원으로서 초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기선제압 같은 거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안 그래요? 아니에요? 또? 뭐요? 그렇다는 얘기로. 아니, 근데 의원님 예. 저 욕한 사람과 말린 사람 아 저는 의원님 제가 욕한 사람 네. 영상을 좀 분석했던데 김태흠 같은데요? 김태웅 목소리. 김태웅 의원은 목소리가 네. 정청래는 원래 뻔뻔하잖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고 그렇지. 욕은 안 했어요. 김태웅. 아 욕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난 김태웅 그렇지만 큰 흠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 태상 같은 흠결 태흠. 아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우리 힘낼 수 있도록 의원님도 열심히 국회에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중징계가 내려져 있고 네. 앞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현직 장모는 기소돼 있고 네. 현직 부인은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네. 이쯤 되면 자진 사퇴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고맙습니다.